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 기출 뭐 나왔는지, 그래서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작아져야 될것 같고요. 이게 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2004년도부터예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쭉 해가지고 최근 2021년도까지 글씨가 되게 작아요. 6포인트로 했습니다. 6포인트로 했고요. 요거는 어차피 전에는 그 이전 거부터 하긴 했었는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하나면에 서양유사는 하나면에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정리를 좀 하는데 그 전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뭐 별건 아닌데 체험 영역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이면서도 조용유사 원리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요즘은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몇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뭐 질감, 대비, 공간감, 균형 이런 거에서 조용유사 원리를 구분하는 것들 객관식에서 좀 나왔었었고요. 뭐 이런 문제도 뭐 제시문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조용요소 찾는 거, 그죠? 예,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수강생분들한테 표를 좀 나눠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우선 교육과정을 볼게요. 교육과정을 보는데 우선 연도는 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관점이 이제 또 나중에 시험 보다 보면 또 이제 더 추가되고 바뀔 수는 있지만 제 관점이 굉장히 오래된 관점인데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우선 평가의 기준에서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체계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내용 체계 안에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유의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안. 지금은 지도안 형식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안이라고 했을 때, 지도안은 당연히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과거에는 지도안을 그냥 쓰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동적 영역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쓰는 거였어요. 근데 목표를 적을 때, 그 목표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는 그것을 그냥 임의로 이제 인지적 영역을 선택 내용을 보고 선택해서 적고 그다음에 정의적 이게 평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론 및 변천 교육과정도 변천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과거에는 쭉 나왔었고 그다음에 비평 미학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발상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 방법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2004년도부터 요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주관식이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보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총론 및 변천은 이 객관식 위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객관식 위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평 미학 같은 경우도 어때요? 객관식에서 주로 몰려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교수학 방법 및 발상법이다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별 차이 없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지저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다시 원점으로 왔어. 뭘볼 거냐면 우선 평가부터 봅니다. 자, 평가를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튜브를 보실 때 이게 이제 막 확대됐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좀 어지럽지 않나.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에서 쭉 보시면은
객관식 때도 생각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최근까지도 평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평가 자체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교육 7차 교육과정, 자 여기서 7차 교육과정 평가 계획 문제점 3가지 계속 하고 문제점 3가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평가에 관련해서. 그래서 평가에 관련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면은 실기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을 극복하는 방안. 그래서 우리가 미술교과 자체가 교사의 주관적인 요인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좀 문제시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신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다시 교육과정을 나서 수행평가의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의 토론법 장점. 그러니까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도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수행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평가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과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적인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적인 평가 중에서도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서 보면 성찰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찰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지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토론법. 토론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시면 평가상 유의점을 쓰고, 그것도 교육과정상 자체에 외운 걸 쓰는 겁니다. 미적 체험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타당성. 그래서 연구보고서의 장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평가 방법이죠. 평가 방법 자체가 그 평가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됐든 토론법이 됐든 포트폴리오가 됐든 거기에 대한 장단은 달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썼을 때의 타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쓰냐면은 재료 연구, 그다음에 기법 연구에 대해서 할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분석적인 입장을 봤을 때 쓰고, 그다음에 뭐 감상 파트에서도 쓰죠. 그런데 거기에 다 영역에 맞는, 될수 있으면 맞는 어떤 특화된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2009년도 객관식으로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평가 또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또 나왔죠. 포트폴리오도 나오고, 그다음에 평가상 유의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우리가 여기선 7차지만 어쨌든 평가상의 유의점,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의 외운 걸 쓰는 게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자 중심의 평가 관점, 이따 학자 중심 또 나오는데 거기서 볼 거고요. 어쨌든 평가에서도 학자 중심의 평가 기준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2007 개정 미술과 고등학교 내용 영역의 평가 용어. 그래서 역시나 암기한 걸 쓰는 방식. 그래서 지금 제가 구분해 드리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수행평가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할때 전체적인 평가 방법은 다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 방법 중에서도 수행평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중요한 평가의 장단은 기본이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특징들은 다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교육과정에서 외울 수 있는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 잠깐 우리가 훑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서 실기평가의 타당도, 이제부터 이제 타당도, 뭐, 신뢰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 영역의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 자체에서는 약간 교육학적 개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글레이저 수업 모형. 글레이저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육학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도 심동적 영역의 정의적 인지적 영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아이스너도 얘기했지만 정의적, 인지적, 그런 심동적, 이런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최근으로 볼 수가 있죠.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4, 15, 16, 17, 18, 19, 20, 21. 이제 8년, 9년, 이제
이게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바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보통 5년 기준, 5, 6년 기준으로 바뀌는데 요게 안 바뀌었어요. 네.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세요. 객관식으로 바뀌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올해 꼭 붙으셔야 돼. 내년부터 이제는 교육과정 바뀌면은 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드너의 평가, 그래서 가드너의 평가 도구의 프로세스 폴리오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의 방법, 평가 방법이 나온 건데 그 평가 방법의 근원적인 학자까지 거론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계획 내용 서술, 그래서 2009 평가 계획 내용 서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암기한 것을 물어보는 걸 위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평가 방법이,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채점 기준표를 중심으로 수행평가의 종류 쓰는데, 채점 기준표하고 아마 그때 당시 연구보고서의 명칭을 쓰는 건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또 나왔죠. 채점 기준표 수정하는 거.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나왔는데 수정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웰슨의 평가 항목 적용하는 거. 요거는 그냥 독해 문제식이었고요. 그러니까 학자를 거론하는데 학자 기준은 딱두명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드너하고 아이스너예요. 그래서 평가에 관련된 거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년 루브릭 일화기록법. 그래서 평가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평가의 대안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게 루브릭이거든요. 그래서 일화기록법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화기록법은 처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필독서 수업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일화기록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 보통 일화기록법이 있는데 그 이제 평가 방법이면서도 이건 평가 도구예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은 뭐고 평가 도구는 뭐냐면, 평가, 예를 들어서 관찰법을, 평가 방법을 선택했단 말이죠. 관찰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 평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체크리스트는 그게 평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체크리스트 방식과 우리가 일화 기록법을, 우리가 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일화 기록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꾸준하게 스토커처럼 계속 지켜보면서 적고 막 적는 거예요. 근데 체크리스트는 관찰은 똑같은데, 관찰법에서 일화기록법도 쓸수 있고 체크리스트 쓸 수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이미 정해진 항목에다 체크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 발문의 효과적인 평가 발문, 그래서 효과적인 발문 두 가지 평가 그 발문에 대해서 나왔고요. 프로세스 폴리오가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보니까 이따 좀 정리를 할 건데, 우선 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에서 외우는 거, 평가 방법이 아마 각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쭉 보니까, 아, 평가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뭔가 조금씩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니까 포트폴리오를 낸걸또 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부분을 계속 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하실 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가 나올 건지 뭐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에 와서 뭐 추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좀더 맞출 것인지 이 시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 평가에서 이렇게 자. 중복된 것들 보시면은 교육과정 평가 유의점 방안 계획, 그래서 교육과정상의 자체에서 나온 거, 평가 방법, 실기평가의 문제점, 루브릭 일화 기록법, 이런 것들이 평가 방법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방법 종류, 그러니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토론부 장점, 그 다음에 프로세스 폴리오 장점, 이런 것들, 그래서 종류에 대한 특징, 평가에서 타당도 신뢰도 공정성 방안,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평가 기준에서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학자 개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적 발문.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과정상에 외워서 쓰는 문제와 평가의 종류에 대한 방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자 개념으로 나오는 이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까먹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죠. 아, 요건 아니고. 아, 요 나온 김에 요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다 이거 보셨을 거 갖고 계실 거고,
우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성취 기준, 이제 성취 기준 쓰고 교사학부 유의사항, 이제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제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요것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요걸 써놨는데, 지금 교사학부 유의사항이 뭐냐면, 생태 환경과 자연 현상의 주제를 다룬 다큐 소설, 신문 기사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과 환경의 관계 탐색 능력,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아직,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관찰법, 발표 및 토론법. 여기서도 해당되는 평가 방법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다 외우고 적어놓고 골라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노래를 해가지고 이제 만드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흥흥을 하면서 써놓고 그냥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사 수강량은 아니고 평가 방향 나와 있죠. 네. 평가 방향, 그러니까 7차 개정, 지금 우리가 2015니까 평가 방향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계속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어이구, 이거 시간 많이 잡았네. 자, 내용 체계로 갑니다. 자,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유의사항. 역시나 뭡니까? 7차 감상수립 유의사항이 나왔고, 그러니까 내용책에 외우면 되는 것이고요. 풍속과 감상에 있어 감상 지도상 지도 유의점, 감상 지도 유의점, 그래서 유의사항 계속 나왔고요. 필수학습 요소는 결국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아까 그 내용책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필수학습 요소는 그냥 여기서 보시죠, 뭐. 지금 필수학습 요소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 필수학습 요소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필수학습 요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필수학습 내용이 요 부분이 요 내용 요소. 내용 요소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핵심 개념이고요. 이제 핵심 개념인데, 사실은 위치는 핵심 개념이 위치가 맞는데, 개념은 내용 요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에서 우리가 필수학습 요소는 내용 요소로 이렇게 해서 요걸 외우고 있으니까 전체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 외웠으니까. 안 외우신 분 있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뭐, 한 시간씩 외워라. 한 시간씩 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솔직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마지막까지는 외우고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적어도 여기서 주로, 내용책에 안에서도 주로 이런 걸 많이 물어봤구나. 그러면은 고등학교 미술에서도 요 부분을 위주로 시간 없으니까 우선 외우고 가야겠구나. 물론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안 외웠다면 낙심하지 말고 뭐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나오게 되면 그냥 조금 속상한 말이지만. 그걸 안 외웠다고 그러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너왜안 외웠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최선의,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필수학습 요소가 아까 봤고, 그 다음 7차 미술가 생활에서 미술의 이해의 교육과정 내용 서술 역시 내용책이었고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왔을 때 7차 교육과정 내용과 바뀐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분. 그러니까 그 이전 교육과정과 현 교육과정 비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 개정 고등학교 내용 체계 역시 내용 체계. 그다음에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격과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돋반 서술하는 거.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07 내용 체계 또 나왔죠. 그다음에 또 공부 강론 내용 체계. 계속 내용 체계가 나오죠. 자, 그리고 2013년도 쭉 여기 나오는 거 보면 2009 개정 내용 체계 대경영 중경영 미술의 확장 미술의 통합 그다음에
또 지도시 유의점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또 비교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 서예 지도안을 응용해가지고 고등학교 내용 체계로 학습목표 쓰는 거. 지금이 이제 그 학습목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체계를 보고 학습목표 쓰는 게 2009년도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5 개정, 요때 27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요소, 내용 요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2018년도 중학교 성취 기준 목표 쓰기 또 나왔습니다. 윌슨의 평가 응용을 한 거고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미술 감상과 비평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지금 여기까지 뭡니까? 2015, 2015,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을 잡고, 2015에서는 주로 뭐 나왔다? 내용 요소. 그 다음에 교사공 유의사항. 성취 기준. 이렇게 나왔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내용 체계에 내용 요소 기능의 정의 쓰기. 요게 조금, 놀랬죠. 저는 수업 때 이것을 했지만, 뭐, 초반에 기본 이론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이걸 설명했던 겁니다. 이것도. 예, 의미. 예, 이런 것을 2015 중학교 학습 목표. 그러니까 성취 기준 쓴 거죠. 고등학교 미술 과목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목표를 고등학교 목표에 맞게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교과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까지 내용 체계 감상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또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잠시 다시 교육 과정으로 가 가지고 아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제가 좀 오늘 피곤해서 말을 좀 느리게 하는데 제가 또 이거 편집할 때 약간 말을 빠르게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 요소를 꼭 외워야 되는 것이고, 기능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능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성취 기준에 같이 있어요. 성취 기준에 같이 있고, 그래서 성취 기준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요소, 그 다음에 교수학 방법 유의사항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꼭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기준으로 했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선택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게 확률로 사실은 제일 맞죠, 그게. 확률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용 체계가 꾸준하게 나왔다. 자, 정리하면, 정리 한번 해줘야지. 자, 정리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내용 체계. 자, 여기 내용 체계 보시면 감상 표현 유의 사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하죠. 요걸로 해줘야겠다. 빨간 거? 빨간 거로. 자, 유의 사항이 나왔고 그다음에 필수 학습은 내용 요소입니다. 내용 요소.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 체계인데 성취 기준 목표. 그죠? 그다음에 유의 사항 또 나오고요. 기능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수정된 내용인데 요거는 사실적으로는 저번에 나왔잖아요. 나오기도 했고 이제 또 나오기가 조금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전 교육과정이 현 교육과정에 반대된 특징 요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비교하는 겁니다. 예, 저요두 가지는 비교문이고요. 그다음에 내용 요소와 기능 성취 기준 정의 쓰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 체계 자체에서는 유의사항이라는 말이 붙은 제목에 있는 것을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학 방법 유의사항이잖아. 평가 방법 유의사항이죠. 유의사항 꼭 해야 되고,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꼭 해야 되고, 그죠? 이게 평가에 관련된 거, 아까 그, 또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좀, 조금 이렇게, 뭐, 이게 약간, 우리가 꾸준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도 계속 중복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유의사항이 나왔으면 고등학교에서 유의사항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공부를 하는데, 약간 포커스를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다시 원문 보고.
지도안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지도안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안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보통 이때 나온 게 뭐냐면, 단원명 쓰는 거, 제재명 쓰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목표 쓸때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맞춰서 쓰는 거, 이런 건데 요즘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패스. 그 다음에, 되게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총론민 변천. 7차 교육과정 이수단위. 이수단위는,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잘안 나왔어요. 요때 나오고, 좀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1차 교육과정 시기에, 교육과정 변천. 그래서 1차 교육과정 시기에, 피바디 교육 사절단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차 내용 체계를 도입하게 된 총론 개정 방향. 이거 굉장히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좀 굉장히 포괄, 총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총론이 쫙 보시면 이쪽에는 거의 안 나오, 여기 보시면 총론에 넣었지만 총론 개념보다는 그 총론의 이제 미술 교과 역량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교과 역량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넣긴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총론 개념은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새롭게 등장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내용 체계는 또 아니고 총론 개념이 미술 교과 와서 새롭게 다시 역량 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객관식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총론위는 약간 교육학이랑 좀 관련된 거 교사들의 학습관 구성주의 객관주의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 이론 그래서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 개념 이거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이랑은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통합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1차부터 7차 교육과정의 시기별 특징 요런 거 아주 요런 거 객관식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객관식이니까 중학교 교육과정 변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변천 근데 브루노가 나왔었고요. 간에 나와서 이제 이런 거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9 개정의 교육과정 편제까지 나왔었고요. 교육과정 변천 순서 변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내기는 좋아요. 변천이 근데 요번에 그게 또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로 제시했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총론, 미술과 그 편성 운영 나왔었고, 구성주의 학습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기 그 교육적 배경까지도 나왔다. 구성주의 교육관, 브루너 나왔고, 블룸까지 나왔어요. 이거 그냥 교육학 문제였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냐, 역량 강화. 그 역량, 교과 역량. 시각적 소통, 창의 융합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나왔었고, 미적 체험에서, 체험으로 바뀐 의미, 요게 아주, 최근에는 되게 특징이 있었던 거죠. 이게 미적 체험에서는. 그러니까, 미적 체험에서 체험으로 바뀐 이유가, 그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나왔어야 하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왜 거의 2015 이제 거의 이제 바뀔 쯤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차에서 6차 교육과정의 변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객관식에서 주로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천 이런 것들이 주관식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할거 너무 많 이게 되게 많거든요. 할게 이게 많으니까. 선생님, 여태까지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비평미학입니다. 펠드먼. 총론 변천은, 이따 같이 볼게요. 이걸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비평미학은 펠드먼 나왔습니다. 펠드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톨리츠. 그 다음에 모방이론, 표현주의적 접근, 제도론적 접근. 그 다음에 아이스너의 비평 6가지 측면 내용, 펠드먼의 비평을 통해서 작품에 해당 발문 3개씩 적는 거고, 펠드먼 계속 나왔고, 울프 비평과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논술에서, 야누스와 잉가르덴, 이제 수용미학에서 요것은 사실은 이 수용미학 자체가 서양미술사랑 다른 우리 그 교육론 쪽 입장에서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발터 베냐민. 근데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는 복제 개념이 사실은 서양미술사 개념이긴 한데, 교육론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거로 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 코스 개념
구스 개념 미술을 응용해가지고 활동은 비평 단계, 네, 감상 수업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 다시 말하면, 펠드본 비평 단계가 사실은 개념 미술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계점에 나왔고, 그 다음에 스톨리치 의도주의 비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게이건 비평이 나와서 앤더슨 그 비평 단계가 적용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이건이 또 나왔고요. 여기서 보면 게이건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시르는 사실은 기호학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미학, 비고츠키 사회적 구성주의, 아레나스 그 대화 중심의 감상법을 중심으로 하는 게 나왔었고요, 논술로. 그 다음에 펠드먼의 비평에 앤더슨 분석적 모델 비교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렇다면, 자, 펠드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펠드먼, 앤더슨, 게이건, 또 누구 있었지? 아이즈너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쵸? 총론민 변천부터 볼게요. 이수단이 나왔었고, 1차 교육과정 피바디 사설 다 아까 한 거. 그 다음에 1차, 7차에서 교육과정 시기별 특징 계속 나왔었고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브루너, 가네, 구성주의 관점, 블룸, 교과 역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평 미학 관점에서 펠드먼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펠드먼과 웰프 비교, 그 다음에 개념 미술 중심 펠드먼 한계점, 이렇게 펠드먼 계속 나왔고, 그리고 스톨리치 다 알죠. 스톨리치 의도주의 비평의 설명. 그 다음에 모방이론 표현주의 제도론적 접근, 그 다음에 아이스너 비평, 그 다음에 수용미학, 그 다음에 베냐민의 복제 개념, 그 다음에 게이건, 펠드먼 비교, 앤더슨, 그 다음에 소시르, 그 다음에 수용미학, 그래서 비고츠키. 그리고는 우리가 비평에서는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 많긴 한데, 가장 중요했던 게 게이건하고 앤더슨이에요. 그래서 펠드먼 단계를 보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 게이건하고 앤더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본론으로 와서 아니 이거 아닌데 지금 새벽 시간이라 지금 자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해서 헷갈립니다. 예. 그 다음에 교사방법 발상법 ICT는 볼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미술관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감상 수업의 차이점 요구 한거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는 07년 개정과 7차 중학교 감상용 지도상 유의점의 공통점, 그 다음에 개정미술과 고등학교 감상과목 교사 방법, 그 다음에 ARCS 이론, 요거 이제 지도안으로 나왔었고요. 미술관 교육활동이 그냥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나옵니다. 어시험 모형도, 설계 모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술 교과, 교과 역량을 쓰는 게 나왔고, PBL, 명칭과 목적, 요거 유일하게 재채기에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틀렸는데, 재채기에 있었는데, 어쨌든, 파네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CPS가, 이렇게 최근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귀납적 수업 모형, 또 귀납적 나왔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슐만의 PCK 원론적 내용 나왔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기법에서 이렇게 속성 열거법, 시네틱스, 스캠퍼, PMI, 형태 종합법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캠퍼 기법으로 발문 제시하는 거, 이제 객관식 끝나고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많이 나왔고요. 근데 PCK 지적 교수법 단계와 서예 수업의 분수법을 통해서 논술 나오는 게 나왔었고요. 반응 중심 학습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발상법의 마인드맵이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그냥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브레인토밍. 예, 그러니까 지금 발상법 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적 교수법의 인지적 발판 연성, 스캐폴딩 나왔는데, 학생들이 지적 교수법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일부러 빼는 사람들이 있어. 저한테 왜 지적 교수법 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왜안 나올까요? 내가 그랬더니 교육과정상에 있지도 않고 뭐 다른 데서는 안 한대요. 근데 교육과정상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슬쩍 보면 없는데. 지적교수법이 가장 미술에 적합한 미술법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번에 홀랑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쉬운 문제긴 한데 그런 식으로 관점을 잡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살짝 보면은 없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자 요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잠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귀납적 수업 모형, 창의적 문제, 우리가 이제 귀납적, 반응 중심, 창의적 문제,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꾸준하게 나왔었다라는 거야. 반응 중심도 그렇고, 집적 교수법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감흥의 콩나물도 미술관이랑 좀 비교하는 것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예, 교육과정, 교사학 방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PBL 단계, 파넷스, 스페스, 그 다음에, 분수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사학습 방법이 말 그대로 교사학습 방법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 가지의 그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사학습 방법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상법까지 해가지고 쭉 보면 객관식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지금 현재 이제 2014년부터 21년까지 꾸준하게 계속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귀납적 수업 모형이라든가 반응 중심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사 방법은 다 알아야 되고 요즘에 뭐어 자기주 주도적 학습이라든가 문제중심학습법을 기반으로도 이제는 그 시험이 한번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방식의 수업 방식의 방법들을 이제 나열을 했을 때그 기준을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발상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뭐몇개 많지 않으니까 그 특징만 잡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뭐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이 글씨를 하나만 올리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깨져 버려 가지고 다음에는 어차피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 건지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될것 같고 현재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2시 넘어 이제 3시 다돼 가는데 제가 이제 빨리, 교육론도 지금 해서 하나 찍을까 했는데 안 되겠네요. 요 자료는 수강생들한테 우선은 미리 드리고, 요거를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냥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그 다른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표로 다 해줬을 거예요. 뭐, 좋겠지 뭐. 그 기출문제나 뭐 이런 거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만들거나 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이렇게 해서 좀이 이제 포커스 약간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교육론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또 명절 중간에 껴가지고 제가 뭐 이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여튼 요번 주 수업도 시작해야 되고 문제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찍고 다음 주에 찍어야 될것 같네. 어쩔 수 없네요. 예. 아 요즘에 이거 찍는 게더 바빠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예, 시간 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론, 그 다음에 서양민사 서양민사하고 이제 서양유사는 교육론은 이렇게 있고 이제 서양유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늦었던 게 다시 하나씩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빠진 거나 뭐좀 잘못된 게 있나 이 시간이 오래 이게 그 기출을 다 풀어놓고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랑 볼때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가 이제 그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봐야겠네. 요거는 좀 설명하고 수강생들한테 주든가 해야겠네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서양민사하고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금 벌써 말도 안 돼. 45분. 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전 영역 다할 겁니다. 예.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